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백선아입니다. 최근에 또 아이폰, 애플에서 신제품을 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반응은 좀 냉담하기만 합니다. 일각에서는요, 애플에서 스티븐 잡스의 영혼이 이제는 완전히 좀 떠나지 않았나, 이런 좀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한 브랜드에 있어서도 소신을 지키는 전략,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신 있는 전략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소신으로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은 정말 우리 일상과 떼어놓을 수가 없는 만큼 끊임없이 고민이 생기고 마련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전화 활짝 열어놨습니다. 02-2077-6330번 전화 열려 있고요. 또한 전화 걸기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자도 오늘은 열어놨습니다. 짧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02-797-0300번 문자까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여장부 중에 여장부죠? 신화 같은 존재 모셨습니다. 네, 신화 도시개발투자연구소의 신화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멘트를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서 기분이 갑자기 너무 좋아졌어요. 네, 오늘 게다가 흰색 옷까지 입고 오셔서 이제 신화가 아니라 좀 여신 같은 분위기도 좀 풍기신 것 같은데 오늘도 궁금한 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연말까지 12월 달까지 부동산 투자 전략을 좀 어떤 식으로 세워볼까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 지금 이번 2013년도 연말까지는 지금 1가구 1주택 매도를 하시는 분이 1가구 1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사시는 분이 신축주택을 사신다든가 아니면은 미분양 주택을 사시는 거에 한번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게 5년 동안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구입하시는 주택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있죠. 그 부분을 놓치시면 상당히 아까운 게 지금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새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12월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택에 대해서 한번 키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신축 주택 그리고 미분양 주택 파시는 분이 미분양 주택이죠. 그런 주택을 매도자가 사는 경우와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아니라 이제 네. 1가구 1주택이죠. 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시는 분이 1가구 1주택인 주택 그리고 신축주택 그리고 미분양주택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잡으셔서 주택을 구입을 하셨을 때 주택 수혜는 평생도록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2013년도까지 이 세 가지 주택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평생도록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입니다. 비과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시지 마시고 2013년도 12월까지는 그런 부동산 재테크를 한번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세테크까지 신경을 써서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 얼마나 네. 또 생각해야 네, 어렵죠. 볼 부분이 많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세우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시청자님 전화 왔다고 하는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수고하십니다. 잠실에 네네. 트리지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잠실의 아파트요? 예, 예, 예. 내년 봄쯤에. 네. 그거를 팔려고 하는데. 네, 네. 어떨까 해서 팔아도 되는지 아니면은, 주변 상권 무슨 변수가 있어서 나도, 네. 뭐 놔둬야 되는지 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지금 멍멍이도 반가운지 좀 짖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잠실 네, 아파트 네. 지금 앞으로 향후 전망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예, 예. 네, 지금 신화선 대표 나와 계시니까 바로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예. 이제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갖고 계신가 봐요. 예, 예. 네네. 그게 지금 저기 거주 중이세요? 아니면 임차를 오셨나요? 예. 여기 세 주고 있어요. 아, 세 전세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아니 월세로 놓고 있거든요. 아, 월세면 얼마 주셨죠? 1억에 170만 원. 1억에 170만 원. 평형대는 네. 어떻게 되십니까? 33평형이요. 이 주택을 지금 구입하신 지 좀 되신 것 같은데 언제쯤 구입하셨죠? 한참 오래됐는데 한 10년. 아, 10년요. 네. 지금 구입 당시에 구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좀 여쭤볼까요? 그냥 바람 타고 예, 예. 남들이 사니까
자, 우선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걸 구입을 할 때는 내가 보유해가지고 가지고 갈때 목적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남들 살때 같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아직 목표가 아직 이 물건에서 없는 상태인데 물건에 대한 걸 한번 이제 살펴봐 드리면요. 지금 이 매도를 이제 지금 요 근간 한 앞으로 조금 한 1, 2년 있다 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물건 자체가 현재 시세가 한 8억에서 8억 5천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09년도 당시 최고치가 한 11억까지 고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제2 롯데월드의 바람을 전혀 영향을 받지 못했다. 매도에서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중요한 건그 제2 롯데월드 때문에 전세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시세 한 6억 5천 정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주택에 대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지금 입장이라고 하시면은 가격 대비 지금 1억에 170만 원을 주셨다고 하면 수익률이 한2.27% 정도 나와요. 시세를 8억 5천으로 봤을 때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2.7%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마이너스인 거죠. 네, 부동산 가치가 있는 듯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으로선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본인이 1가구 1주택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이다. 그러면 좀 전에 인사 멘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12월 달까지 내 주택이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면 매도 타이밍을 이번 연도 말까지 잡아보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2015년도 12월 달에 제2 롯데월드들이 거의가 다 입주들도 하고 이제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익형으로 요거를 갖고 가신다고 하면 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온전한 수익형으로 지금이라도 약간 마이너스라 그래도 매도를 하시고 다른 거에 대해서 전향을 한번 해보시는 걸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 그냥 갖고 가는데 조금 있다가 팔아도 됐다. 나는 급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연뱃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달달이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 싶으시면은 매도에 대한 거는 2015년도 12월경에 그러니까 롯데월드가 지금 거의 완공이 될때 그때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전략을 일단 세워주셨어요. 일단 목표 설정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일단은 수익형이 된 만큼 수익률이 좀잘 나와야 되잖아요. 네, 우선은 좀 매도로 방향을 잡아주셨고, 매도 시점 두 가지 정도 주셨어요. 올해 말까지 바라보시던가, 한 2015년쯤으로 생각을 해보시던가, 더 나은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고민을 해결해 드렸는데, 이렇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나니까 참 전화 계속해서 몰려온다고 합니다. 다음 전화도 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희는 여기 강동구 네. 상일동에 이제 중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공기가 맑아서 네. 오랫동안 살고 알레르기 이런 것 때문에 오래 살았는데 네. 지금 여기가 재건축 네. 아파트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재건축 진도가 느려서 이거를 보유를 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지 되는 건지 네. 빨리만 되면 그냥 보유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게요. 참.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언제 해야 되나 아니면 네. 보유를 해야 되나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참 막연한 재건축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기도 참 힘들고, 그렇다고 당장 팔기에도 재건축이라는 또 호재를 놓치기도 아깝고,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신현선 대표와 대화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요즘 이제 뉴스에 자주 이제 오르고 있는데 고덕단지 그쪽에 갖고 계신 거죠. 지금 아마 옆에 있는 고덕 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 처분이 거의 다 막바지에 오셨죠. 예, 분양 신청을 받으면 거기는 관리 처분이 되고요. 또한 지금 얼마 전에 총회가 지금 갖고 계신 지역이 이제 주공 3단지 쪽인데 끝난 게 뭐냐면 내용 자체가 지분제에서 요즘은 이제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던 지분제에서 워낙 분양가 자체가 잘 들으세요.
분양가 네. 자체가 옛날에 가계약을 했을 때 2007년도에서 8년도, 9년도 당시 상당히 높았을 때 가계약을 했던 거를 네. 본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입찰 자체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시공사가 분양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 다시 바뀌고 있는 게 도급제다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조합이 돈을 줘서 공사를 맡기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네네. 조합이고 플러스도 조합한테 가는 거죠. 네네. 지분제였을 때는 무조건 조합원들이 더 좋은 형태였지만 지금은 도급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분양가가 지금 2천으로 그 지역 자체가 한 2천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지역 옆에 보시면은요. 지금 2011년 당시에 고독 1단지 아파트가 한 6억대, 30평대 6억대 정도 했는데 평당 네. 한 2천만 원 정도 해요. 근데 네. 전체 지도를 펼쳐보고 살펴보시게 되면 앞으로는 2천만 원대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3단지가 지금 도급제로 가가지고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네. 그 시청자분 물건 자체가. 네, 네. 그게 한 내년쯤 더 이렇게 좀 힘차게 움직일 건데 그때 네. 장기전을 보지 마시고 그때 네. 바람을 타고 빠져나오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는 게 아, 내년에요? 그렇죠. 내년쯤이죠. 내년 언제쯤 정도로 예상... 관리 처분이 되겠다고 해서 이게 네. 이제 움직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관리 예, 처분이 예. 된다 그럴 때 움직일 때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네.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당 2천만 원대 가격을 얘기하지만 정말로 이게 분양될 때는 2천만 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네. 네. 고독지구도 앞대로 지금 보금자리들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분양가가 네. 그렇게 잡히기가 어려울 것이다 보고 있어요. 근데 네. 남들, 우리 지금 이쪽으로 전화를 하셨으니까 제가 팁을 드리면 지금 네. 현재 시행사업으로 봤을 때는 사업성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네. 실제로 뚜껑 땄을 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왜 평당 2천만 원 가기 어려운 거 서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람 불 때 빠져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팔고 나오는 게 낫다. 그냥 네. 분양을 받아서 그냥 사는 것보다는 네. 팔고 그러면 부담금이 많이 되나요? 그대로 아 그거는 이제 사업성을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내년에 네. 만약 네. 관리 처분이 됐을 때 그때 한번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급제가 공사가 되고 그 네. 지역의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네. 한번 연락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아, 그때 한번 네네네. 갈게요. 관리 처분 될게요. 네네네. 시청자님 네. 참 궁금한 사항 많으시죠? 네. 우선은요, 관리 처분이 돼서 좀 시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년쯤에 한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요. 그러셨다가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에게 또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분까지 만나 뵙네요. 저희 바로 한번 세 번째 시청자분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어떤 고민 예,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수원인데요. 네. 지금 집을 네. 팔아야 될지 좀, 네. 좀 더 두고 있다 팔아야 될지 그게 궁금했어요. 수원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네, 수원 인계동요. 네. 삼성 내면 노블 클래스예요. 아, 구입하신 지는 꽤 오래되셨고요. 아니, 4년 됐어요. 4년 정도 됐고, 역시나 네. 향후 전망, 또 매도 언제쯤 하면 좋을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네, 42평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네. 사항은 우리 신하선 대표와 또 얘기 나눠보세요. 예,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아니, 수원에서 예 요즘 수원에서 예, 지금 연락이 예. 많이 옵니다.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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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아, 한번 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 예. 828 대책 이후에 재밌는 이제 그 어떤 통계가 나왔는데요. 한 예. 2주 동안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소형 아파트 아직 약간 가격도 오르고 예. 매도도 예. 많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 소형입니다. 예. 소형. 소형이 한 0.12% 예.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에 예. 나온 내용인데 대형이 한 이제 0.1% 정도 올랐고 예. 그다음에 예. 그 뭐라 그럴까? 아주 또 되게 웃긴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5년에서 예. 10년 이하 된 것들이 한 0.9% 올랐고요. 20년 예. 된 것들도 한 0.9% 올랐어요. 그러니까 15년에서 예. 20년 된 것도 한 0.8% 정도 올랐는데 네. 지금 5년 이하 신축 주택만 마이너스 0.01%입니다. 거래가.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갖고 계신 주택이 2009년도 당시에 예, 예. 예, 시작을 했던 신축 주택 중에 하나예요. 예, 예. 얘가 거래가 좀 어렵다. 예, 예. 그럼 왜냐면 그동안에 거래가 많이 됐었고,
가격 예. 자체도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약간 더 밑으로 가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예예. 예. 네네. 이제는 그 어떤 아파트가 부동산으로서 예. 어떤 투자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예. 뭐가 나왔냐면 이 아파트가 지금 2009년도 당시 입주를 했고 예.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 나와 있는 물건 자체가 전체 세대수 중에 한 5%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요. 예. 예, 예. 보통 이제 많이 나온 곳이 10%, 적게 나온 곳이 한 2% 정도 하는데 5% 예. 정도면 평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 사익이 예, 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신축이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고 예, 또 하나 예. 뭐냐면 시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한 4억 2천 정도 해요. 가격 자체가. 예. 근데 지금 되게 재밌는 건 예. 30평형도 한 4억대 해요. 여기가.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한 46평형도 금매가 한 4억 2천 해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갖고 계신 물건이 평형이 예. 한 42평 되시잖아요. 예, 예. 예, 42평대 아파트도 4억 2천 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기 실제 시세는요. 예, 예. 4억 6천, 7천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네, 실거래까지, 금매 물건이 4억 2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아래쪽이. 금매 물건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예. 재밌는 건 30평형대나 42평형대나 46평형대나 가격 차이가 크게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예, 더 예. 단점은 뭐냐면 지금 매수세가 전혀 없다. 아, 그리고 예. 더군다나 대형 평형의 인기가 지금 요즘 예.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더 거래가 없는 거예요. 가격 차이도 예,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좀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또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 지역에서는 1등이에요. 지역에서는. 가격을 그래요. 주도하고 예. 있죠. 예. 예, 예, 예. 지역에서는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 전세가가 계속 오르다 보면은 전세 들어가는 예.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예, 예. 대형 평형은 지금 전세가 70-80%까지 되기까지 우리가 한 2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예. 소형 아파트들은 전세가가 예. 70-80%가 되는 게 매도가의 70-80% 되는 게 이미 넘어섰고요. 예. 이게 대형에까지 반영되기를 한 2년 정도 될 것이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한 2년도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걸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2년 정도 있다, 저기, 매매를 하라고요? 네네네. 왜냐면 대형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예. 많이 올랐을 때 전세 들어가느니 사야지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내놓으셨을 예. 때요, 46평형에 밀릴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30평형에도 예. 밀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예. 지금 가운데 껴있어요. 샌드위치처럼. 지금은 그럼 매매하는 건 안 좋아요? 예, 매매하셔봤자 좋은 가격 못 받으시니까 조금만 참았다가. 조금 참았어요. 네. 네. 시청자님, 그래도 지금 수원 내에서는 좀 으뜸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 예. 근데 예, 매도 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보다는 예. 2년 후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2년 네. 후에요? 네, 어떻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방송 보시다가 나도 이렇게 시원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전화번호와 문자까지 열어놨거든요. 전화번호는요, 02-2077-6330번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는 지금 적어주세요. 02-797-0300번으로 어떤 짧은 문자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한 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번 바로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여기 분당 경자동인데요. 네네. 그게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요. 어떤 매물 정보 갖고 계세요? 여기 분당 그 정자역이 좀 가깝거든요. 네, 분당 정자동. 예, 그 정자역에서 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되고. 네네. 네, 근데 좀 그래서 한번 매도를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요. 네, 아파트 매물 정보 갖고 계신 거 맞나요? 전 매물 정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예. 제가 팔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분당 정자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 거죠? 네네, 그렇죠. 네, 인기 지역인데 지금 매도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지금 신하선 대표랑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자동의 분당에서는 지금 지역 1등이죠. 네네. 네네. 지금 한 세대수로는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 이름이 뭡니까? 라이프 아파트인데요. 아, 라이프 아파트. 네네. 굉장히 인기 있는 아파트죠. 한 750세대 정도 되는데, 네네. 여기가 25층짜리예요. 라이프 아파트가.
저희는 19층짜리 아파트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이 분위기가 탔을 때 19층도 사실은 내용이 없어요. 한 15층 네. 정도 밑에 내려가야 이제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당히 호재거리가 될 수 있는데 혹시 이 지역에서 리모델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요. 바람 타고 얼른 나오십시오.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람 타고. 나중에 혹시 이제 바람이 불면요. 네. 그리고 시세로 봤을 때는 여기가 1500에서 1700선 하거든요. 여기 지역 자체가. 네. 근데 네. 이제 지금 현재 정자역에서 강남역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는 신분당선이 2016년도 개통 예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파시는 것보다는 지금, 나중에 그때 매도를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지금보다는. 정자역에서 지금 현재 신사역까지요? 네, 강남으로 이어지죠? 강남역까지. 네네. 예. 강남역, 지금 개통이 됐죠.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것 때문에라도요, 지금 나중에 용산으로 이제 연결될 거거든요, 이게. 아, 그런데 그게 또 다시 그 재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용산까지. 네, 재검토는 하는데 뚫리긴 네네. 하겠죠. 네네. 그러면 지금 당장 매도할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좀 더 있어야 된다고요? 네네. 이게요, 이 정재형 쪽 자체가 분당선을 쭉 지도로 봤을 때요, 제1등 지역에 지금 자리를 현재 잡고 있는데, 중요한 네네. 거는 지금 이 지역 자체가 1등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가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은 무엇이냐면은, 파는 것도 내 맘대로, 사는 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수요층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지금 영상까지 뚫리는 그 시점 되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평형대가 몇 평이시죠? 38평이요. 예, 방이 몇 개짜리입니까? 방이 4개예요. 방이 4개, 희소가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요, 그 밑에 조금만 내려가서도 오리역만 되더라도 평당 1,000만 원 하거든요, 시세가. 그러니까 네네. 이 지역 자체가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38평의 방 4개짜리면 앞으로 더 지어지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희소가치가 있으니까 알찬 물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예. 뭘 하냐면 제가 이제 그 유일의 신도시 있잖아요. 예. 거기 당첨이 돼서 2015년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2016년도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좀 그래서 이제 좀 그것 때문에 좀 문의하는 거거든요. 그 시기는 딱 떨어지시긴 하는데 2016년도랑 네. 비슷한 시기네요. 네네네. 원래 전철 뚫리기 전에 바람이 더 일으켜서 집값이 오르지 뚫리고 난 다음에는 약간 반향이 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용산까지 네. 용산매까지 가는 게 지금 개통되는 건 2016년도입니까? 그렇죠. 2016년도 좀 지나서 예. 그러니까 이걸 바람을 좀 보시고요. 아, 또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따로 전화 좀 방송상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네. 연락을 주시면 따로 좀 드릴 말씀도 있거든요. 예. 네, 우선 매도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를 문의를 주셨어요. 네. 매도 방향은 옳지만 역시 타이밍이 가장 또 중요하죠. 최적화된 타이밍, 물론 좀 방향을 잘 탔을 때입니다. 그게 말이죠. 리모델링 얘기가 나올 때 그쯤 한번 고려해보시고 또 이게 신분당선 완전 용산까지 다 완공이 되고 나면 그때쯤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저에게 추가로 또 전화 주시면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전화번호와 문자 한 번 더 저희가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어두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바로바로 신속하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077-6330번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는 02-797-0300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또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하선 대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는 2부 순서에 집중을 하셔야 돈 되는 정보들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작합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매물 정보 들으시다가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주저 말고 전화주세요. 02-2077-6394번 전화가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금같이 귀한 소중한 매물 정보들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동원 RNG 투자연구소의 홍원화 소장 그리고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역시 남자분들이라서 그런지 힘이 넘치는데요. 이렇게 패기 넘치는 매물 정보 한번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렌지 컨설팅의 김영호 소장님, 어떤 매물 정보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상업 지역 인근에 자리한 매물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주거 비율로 인해서 높은 임대의 어떤 그런 수요에 비해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현저히 낮은 곳으로 딴 지역보다 다른 여타 지역보다도 임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향후 임대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 매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임대 수요가 풍부해서 마음이 놓이는 매물 정보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홍은하 소장님의 매물 정보도 한번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예, 오늘 저는 두 가지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뛰어난 그 교통 인프라와 재건축 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거주도 충분히 가능한 강동구 성내동 투룸 다세대 주택과요.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높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분들께 추천을 하는 용산구 원효로 4가 준비했습니다. 네, 두 가지 매물 정보 갖고 나오셨는데요. 그중에서 일단은 재건축 호재로 미래 가치가 보장되는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이 된 지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층수는 총 5층 중에서 2층에 위치해 있고 투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격도 확인해 보실게요. 매매 예정 금액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90만 원으로 책정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4천만 원대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신 매물 정보입니다. 네, 강동구 성내동 가면은 또 인기 지역인 잠실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는 매물 정보입니다.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예, 포인트로 들 수 있는 게 역시 그 잠실의 네. 그 상업 업무 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풍부한 임대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점이고요. 또한 주변의 그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됨으로 인한 이전 수요가 많다는 점이 추정 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동구 성내동 가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 올림픽공원이랑 좀 가까운 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주거 환경 좋을 것 같은데 입지적인 여건은 어떤가요? 예, 교통편과 이제 여러 가지 시설로 편의 시설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교통편으로 본다면 전철의 그 8호선 강동구청역이 도보 5분 거리에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 둔촌동역도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황금 노선이라고 일컬어지죠. 9호선이 연장 이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올림픽공원역이 개통됨으로 인한 이제 풍부한 호재를 자랑할 수가 있고요. 또한 도로로서는 이제 올림픽대로와 강북 강변도로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를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의 진출입,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한 본 매물이 있는 인근에 올림픽공원이죠. 여의도 크기 한 절반, 167만 평방미터 정도인데요. 그게 바로 도보 5분 거리에 있어서 내 앞마당처럼 쓸 수 있다는 공원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포인트를 짚어주실 때요. 재건축에 따라서 이주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참 주변에 개발 호재들 많다면서요? 예, 많습니다. 그 지금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침체라고 해서 재건축들이 사실 보류가 됐거나 조금 진행이 좀 더딘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거여 마천지구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한 1만여 세대 이전 수요가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가락 시영이라던가 둔촌 주공 재건축 이주 수요가 뭐 한 만에서 만 오천 세대 정도가 이전 수요가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 수요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요를 이제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개발 호재로 본다면 잠실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제2롯데월드가 한참 공사 중이죠. 요게 완공이 되는 이제 2015년 말이 되면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제 고용 효과가 한 4만에서 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도 이제 업무 시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요것이 완성이 되면은 직접 고용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전 그 임대 수요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올 4월부터 이제 이전이 시작이 됐었죠. 삼성 SDS 본사가 예전 그 향군회관 자리로 이전을 시작해서 내년쯤에 이제 이전이 완료된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 직접적인 고용 효과가 7천 명 이상이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명실공히 오피스타운이 조성이 되는 바로 인근의 배후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개발 호재들이 완성이 되면 미래 가치 얼마나 올라갈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건물 안으로 좀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구조입니다. 투룸 구조 하면은 한 2, 3인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기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실제 이제 작년 10월에 준공이 이제 떨어진 그런 그 건물인데요. 5층 중에 2층입니다. 1층은 이제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서 주차난이 이제 요즘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를 했고요. 또한 이제 넓은 거실과 발코니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실제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래서 실거주 3인이 실거주해도 충분히 넓은 이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큰 장점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투룸에다가 뭐 지금 거실도 넓다, 발코니도 있다, 뭐 세 명까지도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또 가장 궁금한 점 사실 실투자금이 4천만 원대밖에 안 합니다. 어떻게 예. 이렇게 저렴하게 형성이 됐나요? 예, 그렇죠. 뭐 아무리 좋은 매물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건축주분이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원가가 좀 낮아져서 매매가가 좀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주변 시세보다는 한 2천 정도,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저렴한데요. 매매가가 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를 놓았을 때 보증금이 3,500에 월세 90만 원이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는 1억 3,500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출을 활용했을 때는 투자금이 4천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임대 수익이 10.1%로서 아주 높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뭐 임대 수익뿐만이 아니라 가격적인 메리트 정말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강동구 성내동의 매물 정보도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뭐 임대 수익도 10%가 넘고요. 가격 메리트도 뛰어났던 강동구 성내동의 매물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전화를 열어놨습니다. 02-2077-639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다각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매물 정보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우 소장 매물 정보인데요. 우선 화면으로부터 살펴보시죠.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입니다. 5호선과 6호선 청구역에서 도보 3분 거리고요. 2호선과 4호선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는 도보 7분 거리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준공 연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층수는 5층 중에서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매 가능 금액이 2억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대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 정보입니다. 네, 이번 중구 신당동의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 일단 뭐 임대 수요가 좀 풍부하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참 장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구에, 그러니까 중상업지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하철 노선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다섯 개의 노선을 모두 도보 3분에서 7분 내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진 위치에 매물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시 중구라는 중심 상업지역 인근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변에 주거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부족해서 최단거리에 위치한 그 신당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업지역 내에서 이제 임대차를 이제 구하려고 나오다 보면은, 인근의 어떤 그 신당동을 제외하고는 옥수동까지 나가야 되는 좀 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단거리에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당 사거리부터 그리고 청구역, 약수역을 잇는 고밀복합형 지구지정이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높고 또한 이제 전세보증금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전세보증금을 이제 1억 7천을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3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3천만 원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구 신당동 하면은 주거지가 조금은 희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인지 수요가 좀 풍부하다고 예전에 말씀 주셨는데 그 외에도 또 입지적인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상업 지역 비율 때문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제 재정 자립도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재정 자립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또 이제 25개 자치구 중에서 거의 이제 꼴찌 수준으로 기록할 만큼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명동이라든가 동대문, 남대문 상권과 함께 시청역과 이제 회원역 그리고 이제 충무로역 부근에 대규모 업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황학동 근처로 해서 원룸이나 이제 그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많이 되어 있지만 2, 3인 가구가 거주할 만한 투룸이나 쓰리룸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금액의 비율이 80에서 90%까지 올라온 좀 희소성 있는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이제 청구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청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호선, 6호선을 도보 3분 내로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2호선, 5호선, 2호선, 4호선, 5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도보 7분 내로 그다음에 또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남산이 있는데 장충당공원 앞에 또 이제 동대입구역이 또 도보 7분 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교통으로서에 대한 입지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 노선이 5개나 지납니다. 뭐 교통적인 부분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혹시 개발 호재들도 많다면 정말 금상첨할 것 같아요. 어떤 호재들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뭐 전세가만 높다고 해서 굳이 네. 투자할 이유는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밀도 역세권 개발이 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약수역을 기점으로 청구역, 신당역을 잇는 이 세 가지 역 모두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약수역부터 약수역은 현재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청구역과 신당역이 지구 지정이 남아 있는데 일단 기준 자체가 1차 역세권인 250m 이내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네. 1차 역세권 내에 포함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향후 이제 역세권 이제 지구 지정이 됐을 시에는 현재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로서의 종상향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와 이제 함께 보시면 좋을 것이 이제 약수 고가차도가 철거가 이제 2013년 말 이제 올해 말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수 고가차도가 철거가 되고 나면 이 일대 지구 지정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건물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개발 호재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건물 자체가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말 제대로 신축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만큼 좀 더 따끈따끈하게 많은 메리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매물은 이제 특이한 것이 이제 도로를 양방길에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옆 건물이나 뒷 건물에 막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매물은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방 두 개, 욕실과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좀 젊으신 분들이 선호하는 네.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매물의 이제 큰 특징이 바로 이제 그 발코니가 있다는 점인데, 작은 발코니가 아니고 한 7평에서 8평 정도 되는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든처럼 꾸며서 이제 커피를 마셔도 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코니에서 커피 한 잔 마셔도 좋겠다 이런 감성적인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건물 내부를 이렇게 샅샅이 살펴봤는데요. 매물 정보의 가장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가격적인 부분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매물이 지금 현재 매매가가 2억 원인데요. 인근의 시세와 비교했을 때도 한 2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전세 금액이 1억 7천에서 1억 8천만 원 선을 지금 호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전세를 넣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7투자금이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매도 시점을 한 5년 정도로 보시고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5년 정도 매도 기간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향후 시세에서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더 뛰어난 매물 정보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중구 신당동의 매물 정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번호 열어놨죠. 02-2077-639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매물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매물 정보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동원 RNG 투자연구소 홍은하 소장님의 마지막 매물 정보까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에 위치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용산역에서 도보 8분 거리고요. 준공년도 이번 달에 예정돼 있네요. 층수는 총 5층 중에서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용산구에 위치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매매 예정 금액이 1억 4천만 원,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책정됐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3,500만 원대 매물 정보입니다. 네, 일단 이번 매물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 위치했다는 것만으로도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나요? 예, 용산 하면은 최근 들어서 사실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기도 네. 하고요. 어떤 이제 결론이 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프로젝트들이 대형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탄하게 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용산구 하면은 서울의 이제 가장 최중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뒤로는 남산과 앞으로는 이제 한강을 접하고 있다는 그 배산 임수의 전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는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뭐 용산구 원효로 4가 하면은 사실 한강 인접 프리미엄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한강에 인접해 있다는 거는 앞으로의 값어치, 네.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커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더 중요시 여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원효대교를 이제 하나 사이에 두고 여의도 업무지구라든가 그다음에 네. 서울역에서 그 이어지는 남대문 시장, 명동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어주는 그런 업무 상업시설이 이어지는 그 맥에 있고요. 또한 2016년도죠. 미군 기지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여의도 크기만한 그런 민족 공원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변 여건이라든가 대형 프로젝트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용산의 중심에 있는 그런 그 위치 원효로 사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마어마한 가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포인트입니다. 네, 이번 매물 정보가 위치한 곳에서요. 여의도와 뭐 서울역까지 그 어느 곳도 좀 모두 뻗어나갈 수가 있네요. 예. 좀 더 세밀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에서도 원효로 4가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역만의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원효로 4가는 용산구에서도 이제 한강변에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흔하지 않은 매물이고요. 또한 이제 강북 강변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어도 도보로 한 2, 3분 정도면 바로 강북 강변도로로 들어갈 수 있고요. 차량을 이용하셨을 경우는 뭐 1분이면은 바로 강북강변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호선 중앙선 용산역 도보 8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또한 장점이고 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로와 이제 원효로를 볼 수가 있는데 한강로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진행이 돼서 원효로에 비해서는 거의 뭐 시가 주변 시세가 한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는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원효로도 그만큼 이제 미래 가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강화문 서울역 한강 업무 지역으로 이어지는 그 배후 주거지로서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강을 볼 수 있는 한강에 인접해 있다는 프리미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용산역 하면은 이미 서울에서도 교통의 중심지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인데 앞으로도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질 만한 뉴스들이 참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개발 호재들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뭐 무엇보다도 사실 교통 호재입니다. 2014년도 경의선이 이제 연장 개통 예정이죠. 바로 내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서북부권으로의 연결이 활발하게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고요. 또한 2016년도 미군 기지가 이제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남아 있는 부지에 이제 용산 민족공원이 조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신분당선이 강남에서 바로 연장이 돼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큰 호재죠. 최근에 용산 버스터미널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호텔이 이제 건립 예정이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7년도에
그 상반기에 준공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임차 임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현대자동차 사옥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2016년도에 일산으로 이제 이전이 확정이 되어서 그 부지도 이제 개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작은 프로젝트라면 작은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대형 국가 산업 그 프로젝트라고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그 깔려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하는 것이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재들을 산적해 있는 이번 매물 정보, 준공이 이번 달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갓 구운 빵처럼 따끈따끈한 신축 매물 정보인데요. 예. 장점 많을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9월인데요. 바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제 외관이나 내부는 완성이 돼서 준공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5층 중에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방 하나와 욕실 하나. 그리고 이제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1층은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주차난에 또 이렇게 대비를 했고요. 또한 이제 현관이 보안문으로 되어 있고 CCTV가 24시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굉장히 좀 염두에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큰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은 올 6월부터 사실 원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급이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실제 규제가 심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현재는 사실 뭐 원룸에 대한 수요가 크다 작다 아니면 뭐 많다 적다를 논하지만은 이게 앞으로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서 공급은 없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용산 자체도 참 인기 동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매물 정보가 실투자금이 한 3천만 원대면 가능하다고요? 가격 메리트 뛰어난 것 같아요. 예, 매매가가 1억 4천입니다. 보증금 2천에 월 임대료가 50만 원이고요. 실제 대출을 했을 때 8,5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대출을 활용했을 때 실투자금이 3,500만 원입니다. 연 임대 수익이 한 7% 정도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원효로 같은 경우,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수익도 수익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시세 차익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게 시세 차익 쪽을 원하시는 네. 투자자분들께 이제 강력 추천을 해드리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시세 차익. 사실 시세 차익은 누구나 원하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이번 매물 정보에 관심 가지면 진짜 좋을 것 같다. 게다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면 이 매물 정보가 가장 또 높은 가치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용산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네. 수 있는 물건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노후에 사실 소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처를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노후 자금으로서 어떻게 뭐 저축성 예금을 들어놓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분들한테 강하게 이제 추천을 드리고 일단 이제 2016년도에 민족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현대자동차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1차적으로는 이제 가격이 한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점에서 네. 1차적으로 매도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고 계시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계셔도 그만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주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로 뭐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 중장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이번 매물 정보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정말 수익률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매물 정보들만 저희가 소개해드렸어요. 강동구 성내동의 매물 정보, 중구 신당동의 매물 정보, 용산의 매물 정보 모두 소개해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거 사항 있으시면요. 02077-6394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김양우 소장과 홍은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